22만 1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핸디소프트입니다. 핸디소프트는 동사는 공공기관 및 금융 /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협업과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관리 등을 지원하는 BEP 소프트웨어를 개발, 구축 및 서비스하고 있음. 동사의 솔루션은 그룹웨어, 포털, 모바일 등 협업 업무 환경 지원을 위한 제품과 BPM, 펠 등 프로세스 자동화를 지원하는 제품 등으로 구분된. 동사는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제품 개발을 진행하며 국내 EKP/BPM 시장에서 강자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2009년 다산 네트워크스의 제품을 국내 기업 및 공공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다산 SMC로 설립되었음. 대시 2011년 기존 사업부와의 시너지 효과를 통한 소프트웨어 부문 강화를 위해 핸디소프트를 흡수 합병하고 현상으로 변경. 대시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SB 정보기술과의 총판 계약으로 다산 네트워크스의 연간 구매 실적이 미달됨에 따라 2020년 1월 네트워크 사업 부문을 중단하였음. 재무 대시 주력 제품인 그룹웨어 솔루션의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기수주한 업체들로부터 유지보수 수주도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 대시 유연가 구조 저하 및 경상연구개발비 등의 판관비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의수지 저하 등으로 금융수지 개선에도 순이익률 하락. 대시 업계 내 인지도를 기반으로 그룹웨어 솔루션의 안정적 수주 증가가 예상되며 안정적 거래처를 기반으로 유지보수 수주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2월 20일 기준 장마감 핸디소프트의 시가총액은 60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핸디소프트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164위입니다. 핸디소프트의 상장 주식수는 1940만 8천 주입니다. 핸디소프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핸디소프트의 퍼은 15.6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2.9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9.9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8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22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1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9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94배, 331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5억 원, 10억 원, 1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12억 원, 35억 원, 36억 원입니다. 핸디소프트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7번지 52%이고 유보율은 545.6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33.29이며 전일 대비해서 18.88 0.8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03.13이며 전일 대비해서 14.09 1.9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핸디소프트의 2022년 12월 2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11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115원보다 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163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핸디소프트의 종가는 3110원이며 주가가 핸디소프트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핸디소프트의 종가는 3110원이며 주가가 핸디소프트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현재 장기 이동평균선들이 밀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만 나와준다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종목입니다. 다만 골파기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금일 핸디소프트는 거래량 34,015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9,4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7,511주, 키움 증권에서 6,063주, 신한금융투자에서 3,817주, 한국증권에서 3,147주, 메릴린치에서 3,134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16,189주, 키움증권에서 6,219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2,446주, NH투자증권에서 2,313주, 삼성에서 2,20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3,596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86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핸디소프트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